많은 분들이 아랫배를 빼기 위해 레그레이즈를 열심히 하지만 이 동작을 통해 진짜 아랫배를 납작하게 만든 분은 많지 않습니다. 복근 운동을 조금만 챙겨주면 윗배는 생각보다 쉽게 빠지는데 아랫배는 오랜 기간 좀처럼 꿈쩍도 하지 않아 아 여긴 그냥 못 빼는 데구나 하고 포기한 분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는 만큼 아랫배 쏙쏙 빠지는 레그레이즈의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 배워보겠습니다. 이 포인트만 챙겨서 동작하면 어렵고 다양한 복근 운동 필요 없이 하루 10개씩 딱 3세트만 꾸준히 해주어도 생각보다 빠르게 아랫배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아랫배 가운데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레그레이즈는 하늘 보고 누워 다리가 내려감에 따라 더해지는 무게를 복부로 버텨낸다는 방향성의 운동입니다. 보통 많이 들어보신 레그레이즈 동작 방법이 꼬리 뼈 말아 허리를 최대한 바닥에 붙인 상태로 다리를 움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이 골반의 위치는 내가 이 레그레이즈 동작으로 복부 중 어디를 더 단련하고 싶으냐에 따라 후방경사로 유지하는 게 좋을 수도 중립이 좋을 수도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세 가지 포인트를 배우기 전에 먼저 알고 가셨으면 하는 부분은 레그레이즈가 무조건 꼬리뼈를 마는 이 후방경사 고정이 정답은 아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성, 현재의 체형, 난이도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방법은 가장 베이직 버전인 후방경사 꼬리뼈 만 버전의 레그레이즈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식스팩, 일자 복근인 이 복직근의 주 역할이 체간 굴곡이에요. 몸통을 말아내는 움직임이요. 그래서 이 레그레이즈에서 꼬리뼈를 말아주게 되면 이 몸통에서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굴곡인 말린 방향성으로 사용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아랫배에 있는 복부 힘을 훨씬 더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한마디로 복부가 약한 분일수록 오히려 꼬리뼈를 말아 복직근 개입을 조금 더 높여서 레그레이즈를 진행하는 것이 쉽고 훨씬 정확하게 할 수 있고 효과가 좋다 입니다. 충분히 숙지되었으니 바로 이제 배워보러 가 볼게요. 자, 동작을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 가면서 중간에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툭 넣어드릴 거예요. 영상 재생해 두고 꼭 따라해보면서 소리 들으며 아랫배 가운데 자극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먼저 하늘 보고 누워서 두 발 사이 주먹 간격, 발 위치는 엉덩이 들었을 때 무릎 아래에 발이 오도록 세팅해주세요. 여기서 편안하게 양손 바닥 두고 천천히 마시면서 오리 엉덩이 만들어줬다가 내쉬면서 꼬리뼈 말아주겠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꼬리뼈 말아주는 힘이에요. 여기서 마시면서 오리 엉덩이 살짝 풀어줬다가 내쉬면서 꼬리뼈 말 때는 그냥 엉덩이를 조인다가 아니라 여기 골반에 있는 바퀴가 위쪽으로 굴러가서 엉덩이가 덩달아 말린다는 느낌으로 굴려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복직근의 체간 굴곡이 엉덩이를 조아버리면 조이는 힘이 이 아랫배 힘을 뺏어가 버려요. 이 골반 자체를 위로 충분히 굴리는 연습이 필요해요. 마시면서 오리 엉덩이 할 때도 그냥 허리 꺾는 게 아니라 골반이 굴러갔다가 내쉬면서 골반이 굴러갑니다. 대부분 이 골반 움직임이 50% 이상이 둔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면 영상을 잠시 중지해 두고 내가 삐그덕삐그덕 둔해진 골반 움직임을 기름칠해서 계속 깨워준다는 생각으로 20번 정도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포인트, 복부 아래 쏙 집어넣는 힘이에요. 앞 동작에서 꼬리뼈 많은 힘을 유지한 채로 천천히 호흡 마셨다가요. 내쉬면서 이 배꼽알에 2cm가 쏙 들어가는 힘을 주는 겁니다. 이때는 손을 잠깐 이 배꼽알에 쪽에 세팅을 해두고 마셨다가 내쉴 때 내가 여기를 쑥 끌어당겨 붙여주는 힘을 쓴다를 계속 손으로 체크해주세요. 마셨다가요. 내쉬면서 배꼽알에 2cm 쑥 집어넣는다. 이 집어넣는 힘은 제가 하체, 복근 운동 모든 포인트에서 늘 강조를 하는데 복부도 다양한 근육들이 존재하거든요.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였던 꼬리뼈 맞는 힘은 복직근의 체간 굴곡을 충분히 시켜주기 위함이고 이 복근의 다른 역할 중 중요한 게 복압 유지거든요. 복부가 확 풀리는 게 아닌 복부 납작하게 쏙 집어넣는 힘을 유지해 주셔야 몸통 전체가 안정성 있게 사용되어요. 그래서 꼬리뼈 많은 힘,
배꼽알이 2cm 속 집어넣는 힘, 이 두 가지는 레그레이즈 할 때 충분히 가져가 주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힘만 배운 채로 동작을 레벨업해서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오른다리, 왼다리 90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일단 무릎 사이는 주먹 간격으로 가고요. 골반과 무릎이 일자선상에 오도록 위치해주세요. 여기서 앞에 했던 골반 연습해 볼 건데 마시면서 오리 엉덩이 만들어주면 살짝 뜨겠죠? 내쉬면서 꼬리뼈 말면서 배꼽알이 2cm 쏙 집어넣는 힘을 찾아줍니다. 손으로 계속 체크하면서 조금 더 해볼게요. 마시면서 오리 엉덩이 만들어줄 때는 얘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무릎 유지한 채로 골반만 최대한 꺾어준다. 내쉬면서 꼬리뼈 말 때도 무릎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골반 자체가 움직여서 말아준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마시면서 오리 엉덩이, 여기서도 바퀴가 굴러갔다가 내쉬면서도 나머진 그대로 두고 얘만 굴러옵니다. 앞 동작에서 다리 내리고 골반 움직일 때는 그래도 조금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는데 이 동작은 일단은 무게가 실려있고 가동 범위도 좁은 포지션이라 많이 안 나오셔도 충분합니다. 내가 아주 미세한 이 움직임에 집중해서 깨워주겠다 에만 집중해주세요. 마시면서 오리 엉덩이 내쉬면서 꼬리뼈 말고 배꼽알이 2cm 볼록해지지 않게 쏙 집어넣는 힘. 끝. 자, 여기서 특히 한 가지 더 가져가자면 나는 아랫배 힘이 너무 약하면 골반과 무릎이 일자선상에서 꼬리뼈 많은 힘이 잘 안 들어가지거든요. 그런 분들만 처음에는 무릎을 조금 더 당겨오면 꼬리뼈 많은 힘을 조금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거 하나 더. 이 테이블탑 포지션에서 꼬리뼈 많은 힘을 줄 때 엉덩이와 허리 사이 이 편편한 지면 중에 잘 집중해보면 유독 매트와 안 닿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더 굴려서 말아주려고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 구간을 붙이려고 노력하고 배꼽알이 2cm 속 집어넣어야 오늘의 핵심인 아랫배 근육을 더 잘 쓸 수 있어요. 자, 이제 동작을 레벨업하면서 세 번째 포인트 배워볼 건데 포인트 1, 꼬리뼈 맞는 힘. 포인트 2, 배꼽알이 2cm 속 집어넣는 힘을 유지한 채로 세 번째 포인트, 호흡 내쉬면서 그대로 살짝만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자, 한 번만 일단 더 해볼게요. 호흡 내쉬면서 이 정도만 가셔도 충분합니다. 마시고 업, 굿. 꼬리뼈 다시 한번 말아서 배꼽알이 2cm 쏙 집어넣는 힘 유지한 채로 얘네가 안 풀릴 만큼만 갔다가 갈 때도 다리가 쑥 펴지는 게 아니라 무릎 골반 위치 유지한 채로 이 골반 너비만 멀어졌다가 돌아온다, 멀어졌다가 돌아온다. 이때 꼬리뼈 많은 힘을 유지한 채로 얘가 풀리지 않는 범위까지만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때 세 번째 포인트, 호흡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내쉬는 호흡에 몸속 깊이 있는 근육들이 가장 잘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복부 운동에서 힘이 들어가는 방향에서 힘들면 호흡이 멎을 수밖에 없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빼내는 노력을 하셔야 속과 겉을 충분히 골고루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호흡을 멎지 않아야 동작 중 오는 어지러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포인트 세 가지 다 배웠기 때문에 다섯 번 정도 같이 연습해 볼게요. 아직 어색한 분들은 손으로 복부 체크해 주시고요. 꼬리뼈 맞는 힘, 배꼽알이 2cm 속 집어넣는 힘 유지한 채로 내쉬면서 이까지만 마시고 내쉬고 들 마시고 내쉬어요. 셋. 마시고 두 개만 더. 넷. 올라올 때도 너무 오지 않고 딱 요 골반 위치까지만 왔다가 다섯. 끝. 잠시 내려서 살짝 들어간 골반 힘도 조금 쉬어주었다가 살짝만 레벨 올려서 한 번 더 배워볼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레그레이즈는 두 다리를 편 상태로 내렸다 올리잖아요. 이 무릎의 각도는 펴질수록 레그레이즈 난이도가 올라간다 생각해 주시면 쉽습니다. 빈 상태로도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꼬리뼈 많은 힘, 배꼽알이 2cm 쏙 집어넣는 힘. 그대로 허리를 눌려 붙인다기보다 이 골반을 굴려서 거기를 붙여준다 생각하고 내쉬면서 진짜 찔끔 갔다가 마시고 업, 내쉬고 들. 이때 쏙 계속 집어넣으려고, 배꼽알이 2cm 집어넣으려고 호흡 내려가는 내내 내쉬려 주려고 마시고 업, 내쉬고 계속 내쉬어 주려고 두 개만 더 내쉬고 넷, 업, 하나만 더 다섯, 계속 빼줘. 이 정도만 움직여 주셔도 정말 충분해요.
포인트 3개 챙기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다운, 업. 좋습니다. 그리고 누운 김에 번외로 복부 전체를 더 잘 쓰면서 아랫배를 활성화시키는 레벨 또 업 버전 하나만 더 배워보자면 두 무릎 테이블탑, 꼬리뼈 많은 힘, 배꼽알이 2cm 쏙 집어넣는 힘, 기본에다가 상체를 최대한 올려줘요. 고개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위쪽 등이 올라갈 수 있도록 잡아주는 상태에 기본 복직근이 정말 많이 활성화됩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 전에 배웠던 레그레이즈 둘, 셋, 두 개만 더, 넷, 마시고 다섯. 내려갈 때는 상체를 더 올려주려고 노력. 이렇게 상체를 올린 상태에서 레그레이즈를 연습하면 위쪽 복부도 굴곡이 일어나 복부 전체 활성화시키기가 훨씬 편하네요. 그래서 요 차이를 추천드리자면 나는 체형이 앞쪽이 되게 많이 굽어있다, 특히 이 등 쪽이 많이 굽어있다 하는 분들은 상체를 편 상태에서 레그레이즈 하시는 게 체형에 훨씬 도움이 되고, 나는 레그레이즈를 해도 복부 자극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하는 분들은 워낙 약해서 그런 거니 처음에 상체 올려서 최대한 고정한 상태로 레그레이즈 연습하시면 힘들긴 되게 힘든데 효과는 되게 좋습니다. 이 포인트가 끝입니다. 레그레이즈 하실 때 뭔가 되게 다리를 크게 움직이려 하기보다 일단 복부에 힘을 충분히 찾은 후에 얘가 풀리지 않는 범위까지만 움직이다가 내 복부 힘, 코어 힘이 강해지고 깨어짐에 따라 움직임 범위를 늘려주시는 것이 베스트예요. 갈수록 단련이 돼 난이도를 높이고 싶다 할 때는 이제 그때 다리 사이에 짐볼을 넣는다든지 짐볼 조이는 힘을 준다든지 다리로 서클을 그린다든지 해서 다양한 난이도와 효과로 레벨업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주의할 점은요, 나는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특히 후방경사로 인해 하는 분들은 디스크 자체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잘못된 각도로 손상되고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깥쪽에 있는 근육을 잘 사용해도 오늘 알려드린 후방경사 꼬리뼈만 포지션에서 디스크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골반 중립 상태에서 브릿지로 충분히 깨워준 후에 중립 상태에서 최소 가동 범위의 레그레이즈를 가장 추천드리지만, 저는 아픈 분과 약한 분의 운동은 정말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편이라 혼자서 홈트를 하다가 디스크, 이 척추가 아픈 것 같다 하는 분들은 꼭 전문가와 함께 운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내내지 이 시간엔 허벅지 발달 없이 뒤태, 엉덩이, 다리 라인 다 잡을 수 있는 브릿지 동작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배운 한 가지 운동, 어려운 열 가지 동작 부럽지 않습니다. 올바르고 건강한 운동 방법으로 우리의 몸은 우리가 지킵시다. 안녕.